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163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 끝나고 나면 또 한 2주 정도 못 보실 텐데 그동안 복습은 잘 해보셨습니까?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복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게 365일을 말하는데 그 365일 중에 가끔 눈 많이 오면 눈 구경하기 위해 강원도로 기차 타고 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꽃피는 봄이 오게 되면 제주도까지 유채꽃 보러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바다를 공유 수면이라 표현하는데 그 바다를 잠깐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시다 보면 그게 공유 수면 탐방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쯤이면 단풍놀이하러 또 가셔야 되죠. 그런데 그 단풍 보러 갈 때쯤 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왔으면 참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는데 만약 떨어지게 되면 눈에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풍 색깔이 단풍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눈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아마 1년 365일 중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날이고요. 나머지는 공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운전면허 학과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장판지 한번 보면 이틀이나 3일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시험 빼고는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법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 투자할 게 아닌데 오늘 진도 나간 게 있다면 진도 나간 부분에 줄 쳐놓은 부분이나 또는 밑줄 거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읽고 오늘 수업 나갔던 게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민법, 개론, 공법 이 세 과목만큼은 사물함에 넣고 다니면 안 되십니다. 그날 진도 나간 만큼은 좀 보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파악하실 필요 있으시거든요. 괜히 민계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개사 시험에서는 과락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1차 쪽도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실력을 확보하고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데 그 복습이라는 것을 잘 못하시다 보면 그때는 점수가 좀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과목만큼은 들고 다니시면서 진도 나간 만큼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민법이나 학계로는 공부 많이 되셨죠? 다 안 됐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63페이지에 8장 개발행위 허가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저 국가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도시와 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했고 그 도시군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국가 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장기 발전 방향을 따로 마련할 필요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 가족들이 2019년에는 잘 살아보자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마다 2019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나한테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시와 군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수립하게 되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행정청에게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때는 도지사에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6년,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것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승인받을 수 있고 승인받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이라면 우리가 그림 그리게 되었을 때 처음 밑그림 그리지 않으십니까? 그 밑그림 그려놓은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사시다 보니 세종시가 모든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어떻게 성장발전할 것인지 조감도 비슷한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조감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면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군을 발전시켜 나갈 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면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일정한 결정 절차를 거쳐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타당하다 싶으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충청남도 중에 천안 같은 곳이라면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천안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주시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주시장은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네 가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특히 시가조정구역 앞에는 국가계획과 연관이란 말을 우리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패턴은 29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30회 시험 때는 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로 끝난 때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를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준다는 것을 공고 또는 고시란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용어상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정 사실을 알려주는 자는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총 6가지입니다. 그 6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우리는 이반권자를 세 군데에서 보시는 겁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그 세 가지 경우에는 모두 이반권자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사항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이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과 달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에 관한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라는 것 기억나시고 28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된 지문으로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에 관한 절차를 두게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딱 국토계획법에서는 두 군데에서만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공법 전체에 걸쳐서도 딱 세 군데만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 그리고 오늘 진도 중에 보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공청회 또는 공고 열람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청회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두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에 관한 절차를 둔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공고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하게 되면 원칙적인 날짜는 14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30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 군데 두게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하는 때와 정비구역 해제 시에 주민 공람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면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집행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용도, 용도란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신 겁니다.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공법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저 대상과 절차를 토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 제한이란 말 기억 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원 있는 곳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서 주택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상가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내가 세종시장이라 할지라도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 농사 짓는 논밭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강 일대나 또는 공주 넘어가는 곳이라고 하면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대상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때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때입니까?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번 우리를 틀리게 만드는 게 저 효력 발생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효력 발생은 항상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정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다면 처벌받는다. 그걸 알려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가하고 저 행위 제한은 개별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 제한 또는 용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유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해야 된다? 상업지역에만 건축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시험에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 최근 10년 사이에 한 번 빼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한 6개에서 7개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 가능한 용도 지역이 어딘지 그것만 정리하시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행위 제한 중에 첫 번째가 건축 제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휴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의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이었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비도시지역, 관농조와 녹지지역의 경우는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항상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이 용도구역입니다. 개시수도란 말로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3에 관한 경우에는 뭘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 4번을 결정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뭐만? 3번만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발 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경우에도
분명 하나의 사업으로서 비용 조달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별법에서 비용 조달과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하면 되지 국토계획법에서는 따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3과 4를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사업이 되게 됩니다. 다만 29회 때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짝지어진 것 빡센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만약 시험에 도시군계획사업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절차를 다루는 것이지 이 법에서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만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군계획사업 찾으라고 29회 때 시험에 냈다면 내년 시험에는 응용해서 나오는 것이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안을 함께 보셨는데 얘는 2019년 12월 말에 폐지될 제도입니다. 올해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서는 충분히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6에 관한 사항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신 게 집행과 관련된 사안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 무엇이다?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 집행하는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여기 기 환경은 기반설에 대한 설치 그리고 환경은 환경 보호와 경관 보호에 관한 사안들을 앞으로 우리는 줄여서 기 환경이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하거든요. 저런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기환 경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재래도시라 불리는 대표적인 것이 공주시거든요. 저 공주시에는 도로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건물 만들고 도로 만들었다. 우리 주변 도시는 계획도시와 재래도시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계획도시인 반면 만약 조치원이라는 동네를 가보셨다고 하면 그 조치원은 계획도시입니다. 조치원은 빼버리고 외정 때 계획도시고요.
저 지원 빼버리고 만약 공주시라고 하면 계획도시다 재래도시이다 재래도시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시가지의 경우는 사람들이 건물부터 세워놓고 그 건물 주변에 도로나 학교나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재래도시입니다. 이러한 재래도시의 경우는 이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로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계획도시라고 하면 미리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등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놓고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쾌적한 도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기환경에 관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해놓은 것이고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지 안전한지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용어는 아직 못 보셨지만 두 개 법률에서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 무엇인지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환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기 좋은 도시가 있다고 하면 난 개발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존재하고 그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대지에 백화점이나 또는 코스트코라고 하는 유통점을 만들게 되면 한 개 이상의 차선은 이 백화점 이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도로가 꽉 막혀 있게 되거든요. 저 백화점을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하겠다고 하면 건축법상 안전에 관한 요건은 충족했는데 현재 도로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백화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 백화점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환경 때문에. 만약 이 백화점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자 한다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또는 6차선으로 넓히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허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 하나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이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이 관점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에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져 있는지 환경 보호할 수 있는지 경관 저촉하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것은 도시군 계획에 따른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되면 무엇을 고려한 것이다? 기환경을. 충분한 기반세를 갖추는 것이 이 도시군 계획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세종시가 여기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시행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계획도시라 할 수 있지만 인접한 공주시나 부여 같은 곳이라고 하면 재래도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설사업을 시행하여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되면 이 법의 주된 목표인 기환경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사업하게 되면 얘는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크다, 작다, 규모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는데 만약 사익 사업이고 규모 작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만약 공익사업이고 규모 대규모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고요. 규모가 작거나 사익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못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는 우리 학원 같은 건축물을 집합건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건물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원은 아주 새 것이지만 한 30년, 40년 지나게 되면 낡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재건축하게 되면 그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에 관한 정비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논밭 한가운데 도로 설치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 2,000평 정도의 농경지를 사셔가지고 여기에 사도법에 따라 도로 개설하고 100평에서 한 70평짜리 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타운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양하십니다. 그렇게 한 건 하시게 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남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00평, 2,000평 정도의 땅을 그렇게 개발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면 그것도 도시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규모 작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규모 크고 공익사업일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병원이라는 게 종합병원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종합병원을 CS 만들게 되면 시립병원이 되게 되는데 규모 작은 종합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모 작은 종합병원이라면 기반 시설 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필요 없죠. 규모 크고 공익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만 규모 작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때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세종시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세종시장 허가받아 종합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를 개발행위라 하고 그 개발행위에 대해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하는 법률로서 그 집행은 시, 군, 구 단위입니까? 도시, 군 단위입니까? 도시, 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받음으로서 개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결정할 수 있는 3번, 4번에 관한 사항이 공익사업이고 규모 크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이지만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다고 하면 그때는 뭐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 큰 사업 그리고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사업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할 수 있죠. 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환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개발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죠. 규모 큰 사업은 기환경을 고려하지만 저 소규모 사업의 경우 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허가 내준다면 계획 도시입니까? 난개발된 도시가 되어버립니까? 난개발된 도시가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기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특광 시군이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자 한다고 하면 기환경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 있죠.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살펴주실 것은 여기 개발 행위 허가제에 있어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다양한 계획사업을 시행하듯이 이 개발 행위 허가시에도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일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핵심은 무엇이다? 기환경이라는 것 하나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기환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집행하는 방법과 개발 행위 허가받았을 때 허가받음으로써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기억해 주실 것은 저 개발 행위와 관련된 면적은 크다 작다 규모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개발 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기환경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만약 이번에 용도지구로 결정된 장소가 준주거지역이라면 저 준주거지역에는 위락사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위락사는 어디에만? 상호지역에만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위락사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또는 농림지역인데 나이트클럽 만들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내준다? 못 내준다?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위락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대상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기억나십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이거든요. 토지 수용 시기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수용되죠. 수용되기 전에 땅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라고 하는 공익설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기 전에 내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10년, 20년 기억나십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최대 20년까지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함부로 건축물 건축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곳에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위락사를 함부로 건축하는 것 아니죠.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어떤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더 공익 그리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모든 영향받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발생하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내주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부합하거나 적합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일정한 면적 요건 규모 작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충분한 기환경이 확보된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물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 주변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변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 우리는 항상 기환경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적합한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딱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한 계략적인 개념 잡으셨습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기환경을 고려한 것이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때는 항상 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토계획법은 그 집행 단위가 국토 전체이다 도시군이다 도시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도 도시와 군을 책임지는 자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행정성이 참 단순합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사항 우리 지난주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등장한 자는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길 이반권자는 몇 번에 걸쳐 나온다? 세 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 그 세 군데에만 도시군 계획과 관련되어 등장하고 나머지는 항상 결정권자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어서는 항상 등장하는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 행정청 잡아놓으시면 행정청이 누가 어떤 제도의 관할 관청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신다고 하면 공법에서는 절반 먹고 돌아가십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국토계획법은 뻔합니다. 이반권자, 결정권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특광시군.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은 계략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시는데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대상은 총 6개입니다. 다만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잠깐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우선 교재를 잠깐 봐주십니다. 163페이지에 1. 개발행위 허가의 차시였죠. 얘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부터 분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박스의 1번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래서 건축물 건축부터 토석 채취까지 묶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넣으시면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입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월달이나 7월달에 문제 풀면서 함께 해 나갈 사안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입원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3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3번 165페이지 큰 3번 찾으셨죠. 큰 3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 찾았습니다. 재해 복구나 재난수술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양가로 2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3번은 우리가 천천히 해나가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셨는데 지금 1, 2월 달까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정부종합청사가 만들어진 상태이거든요. 정부종합청사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또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죠.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거나 하천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도와줄 필요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진행해서 허가받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응급조치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받고 해야 될 것이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와 관련되어 첫 번째 건축물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법 98조에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동산과 부동산 천천히 하십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98조에서 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쉽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토지, 그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이 물건과 관련되어서는 그 민법 98조 아닌 다른 개념에서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공물과 천연물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물건 중에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천에 다리를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하거나 그리고 도로 주변에 가로수 심어놓게 되면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가지 잘라주는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는 천연물이다, 시설물이다. 시설물, 인공물입니다. 그런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 그래서 우리가 골프 연습장이나 광고탑, 광고판 등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고요. 그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지붕 갖춘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충분히 기환경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이고요. 이 공작물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환경에 관한 사안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광고판에 전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광고판이 너무나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변 자연경관들을 또는 주변에 한옥마을이 있다고 하면 한옥의 전경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공작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에 대한 형상 변경과 공유 소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 회장님이 서산 간척 사업한 것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간척했다고 하면 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8월 달에 해수욕장 방문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유수면 탐방했다 이야기하시면 그게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간척 사업하는 자체를 바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고 여기 토지의 형상 변경은 절토, 성토, 정치, 포장 네 가지 행위를 토지의 형상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산이 있고 그리고 산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며 그 옆에 농경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흙을 파다가 이 하천을 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절토, 얘를 성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경지에 지반이 연약할 겁니다. 이곳에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정지라 표현하고 이런 한가운데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포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체 행위는 모두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킨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 행위를 뭐란다?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는 우리가 채석장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다면 그게 토석의 채취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행위는 공사를 수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토지의 분할. 여기 토지 분할은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을 먼저 공부하셨습니까?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셨습니까? 지적을 먼저 하셨죠. 지적은 할 만합니다. 등기는 어렵게 나오면 한정 없이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등기법에서는 뭐 쥐도 나오던데요. 쥐.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각종 공부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관 조건 필요한데 그게 그 예시사항에 쥐와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도를 따라 접해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대지라는데 이 대지를 아주 넓다고 하면 쪼갤 수 있거든요. 그걸 대지 분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공사를 하겠습니까? 선 하나 거버립니까? 선 하나 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지분이 100번 지인데 자재분이 2분이기 때문에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하면 100-1번지, 100-2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의 땅을 잘라내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 거버리면 되죠. 그걸 토지의 분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고물상 방문하시게 되면 그 고물상에 물건 잔뜩 쌓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을 물건의 적치, 물건 쌓아놓는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물건 적치는 공사한다, 안 한다?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공사를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워버렸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모두 끝나면 공사 잘 끝났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확인하는 절차를 준공 검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20년 전에 건물 1층 보게 되면 1층에 네모난 대리석판에
준공검사일자 몇월 며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여기거든요. 공사 수반하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는 뭐한다? 준공검사 대상이고요.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중에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준공검사 대상? 아니겠죠.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서 164페이지에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 찾았습니다. 이 두 개 묶어놓으시고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토지 분할을 완료한 자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토속 재치 완료한 자는, 토속 재치 완료한 자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네. 지금 토속 재치인데요. 이 네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고, 분할 적치의 경우는 분할 적치 완료 시에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지금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 쉬었다 하십니다.